여러분은 온라인을 통해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나요? 대부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데요. 아동 청소년들은 어떠한 경로로 낯선 사람에게 연락을 접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또는 랜덤 채팅, 오픈 채팅 등을 생각하실 텐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신저 40%, 게시글에 대한 댓글 32%, 게임 매체 28%의 순위로 낯선 이의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아동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낯선 사람에게 연락받은 내용을 1위에서 11위의 순위로 살펴보면 1위,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다. 22.6% 2위,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자고 했다. 18.6% 3위,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9.6% 4위, 얼굴, 손, 발, 몸, 특정 신체 부위 등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다. 5.6% 5위, 친구가 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마음에 든다고 표현을 하였다. 4.9%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친근하게 접근하여 개인정보,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인 관계 유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루밍과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그루밍이란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아동 청소년과 성적 관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SNS, 게임,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발생하고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범죄는 대개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 피해자 고르기를 위해 취미, 관심사 등의 욕구 또는 가출, 방임 등의 정서적인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2단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관심을 나누며 신뢰를 얻고 친분을 쌓는 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게임 아이템 거래, 칭찬, 선물,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4단계는 본격적으로 비밀 만들기를 통해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가해자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며 고립시킵니다. 5단계에서 비로소 성적인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함정 만들기, 학습시키기, 훈련시키기, 속이기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를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6단계, 통제 유지하기에서 가해자는 비밀 유지, 조종하기, 체념시키기, 협박과 회유 등으로 피해자의 생각을 무력화시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루밍의 단계는 꼭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루밍에서는 길들여졌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루밍을 당한 아동 청소년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바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도움과 개입이 필요합니다.